네,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회의냐면은 지금 달에 가려고 회의 중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지구에서 이제 대포를 쏘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타고 이제 달에 가기로 합니다. 달에 도착해가지고 성공했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자는. 달에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괴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승리하죠, 저렇게. 이제 지구를 이제 도망칩니다. 네, 1902년작 달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조르주 멜리아스 감독의 그 무속 영화. 이 영화가 이제 그 영화를 그냥 막 개업 없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보신 분들은 이제 모를 수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유명한 영화사의 그한 획을 그은 그런 영화입니다. 1902년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1902년입니다. 1902년 전혀 감이 안 오는 1902년에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엄청난 뒤에 이제 잠깐 줄거리 잠깐 그 정리해 보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죠. 그냥 과학자들 나와가지고 달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지구에서 이제 대포에다가 이제 거리 계산 해가지고 사람 타가지고 달에 딱 정확하게 딱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거기에 지금 괴물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괴물들이 한번 싸우고 지구로 이제 무사히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 본작은 한 16분 정도 되는 영화예요. 16분. 근데 이제 필름도 1902년 영화니까 뭐 거의 뭐 사라지고 뭐 잃어버리고 뭐 이랬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복원한 이 복원 또 버전도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뭐 자막 넣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음악 깔린 것도 있고 그만큼은 이게 계속 재생산 되는 영화. 영화, 뭐,
죽기 전에 봐야 할 그런 데 나오면 꼭 끼는 영화. 16분 정도니까 그냥 단편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기준으로는. 근데 1902년에 2년 사람들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그거 생각해보면 영화는 마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법하죠. 저 정도면 1902년도니까 저기 달에다가 저기 위에 장면 보시면은 저 달에다가 그냥 달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저거 한번 보세요. 달에 얼굴이 있고 SF죠. 진짜 SF. 1902년 당시 기준으로 이게 1902년인데 고전 그 SF로 유명한 영화 그 메트로폴리스가 19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25년, 25년 차이 나는 거죠, 이 영화랑. 네. 메트로폴리스도 이제 명작인데 영화사에서 이제 그 역사에 이름을 올려놓은 달 세계 여행 한번 소개해드려봤어요. 이 영화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영화의 제작비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때 기준으로는. 네, 저 위에 저기 달에 저 박히는 거 있잖아요. 대포 박히는 거. 이게 아주 엄청 유명한 씬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씬. 이게 16분짜리인데 봐도 봐도 안 질려요. 명작은 명작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수식어가 영화사상 최초의 SF 영화, 영화사상 최초 뭐 외계인 나오는 영화, 뭐 기타 등등 뭐 하여튼 뭐 수식어가 있는데 영화 자체도 뭐 단편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또 봐지고 보고 또 봐지고 뭐 이런 영화라는 거. 1902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돈을 이런 영화에 투자해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또 흥행도 하지도 못했대요. 그때 뭐 무슨 계약 문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영화판.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역사적인 영화 하나 소개해드렸고 다음에 다른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